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와 새 땅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아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하루같이 생각하지만은 12달을 1년 12달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기다리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기쁨을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NCN 방송국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퍼지고 있음을 주님 보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머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깨어지고 모든 자아를 깨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뒤따라갈지라도 주님이 앞서서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세계적으로 NCM 국제기독방송국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재능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국제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고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